아, 네가 최애구나. 그럼 나는 누구야? 끔통통 선생님. 내 삼촌이 거울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한번 봐봐. 어? 그리고 아하고 입 안에 뭐가 보이는지 삼촌한테 한번 알려줘 봐봐. 혀랑 이빨이랑 여기에 이빨에 까만 점이 있어요. 그럼 큰 삼촌 선생님 한번 봐도 돼? 선생님이 봐야 알겠지? 네. 자, 주고. 저번에 치료할 때 많이 아팠어? 아프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빴어요. 기분이 나빴어? 그러면은 해가 지새끼면 얼마나 저번에 치료 좋아. 끝나면 너 좋아하는 젤리 줄게. 진짜요? 아니, 어디가 모자라갖고 장가를 못 가고 있냐고. 해한타는 거 봤지? 얼마나 잘해. 얼마나 좋아. 방송은 왜 잘려? 괜히 나왔어. 이꼴 보려고 나온 거야, 내가 지금. 방송 잘렸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. 저 애들한테 죽어요. 자기도 한번 애들한테 죽어봐야 돼. 내가 아직 윤재 존심 상할까 봐 못 물어봤는데 꼭 물어볼 거야. 아, 형님! 소라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차 타고 들어가요. 싫어.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. 갈 데가 어디 있어요, 형님이? 내가 왜 없어? 아, 결혼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시키려고 하는지. 아휴, 난 우리 성수 일찍 결혼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해 죽겠구만. 동감이에요, 어머니. 너 왜 나왔어? 아, 정말 결혼을 왜 일찍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. 어머님이 제 마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두고 봐. 내가 너 반드시 한번 혼내준다. 어딜 가냐? 이대로 집에 들어가긴 너무 없어 보인다. 갈 데가 없어, 집 밖에. 무슨 인생 이래. 친한 사람 하나씩 뽑아보자. 아버님, 애들 아빠, 윤재, 윤재, 수재. 누나? 누나.